기술직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. 열심히 한 만큼 한 번에 취득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. 올해부터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첫 출발이 좋아서 뭔가 예감이 좋습니다. 이번 시험 체감 난이도는 쉬웠습니다. 어렵게 나왔던 기출 모의고사도 오답 하나하나 꼼꼼히 체크해서 정리한 다음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무조건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적당한 기출 모의고사량을 정해놓고 오답 노트들을 꼼꼼히 정리해서 최소한 3번 이상씩은 돌려보는 겁니다. 이런 정리에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는 기출 문제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나오면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쉽게 합격하실 것입니다. 고경미 교수님은 이론 내용을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문제풀이를 해주실 때 전반적인 이론 내용을 다시 정리해주시기 때문에 인강만 제대로 들어도 정리가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. 장성욱 교수님과 박영복 교수님은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. 장성욱 교수님은 제가 인터넷상으로 질문했을 때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꼭 합격하시길 빈다고 해주셨는데 교수님 덕분에 이렇게 합격한 것 같습니다. 공부하실 시간이 많이 있으시다면 이론부터 꼼꼼히 보시는 것도 좋지만 기간이 빠듯하신 분들은 무조건 기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급하다고 너무 양치기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한 문제로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시는 게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.